한 통계에 따르면 2020년 기준 건강 수명은 66.3세로 2년 전보다 증가하긴 했지만 기대 수명보다는 17년 정도가 짧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평균 기대 수명인 83.5세까지 살 경우 필연적으로 17년 정도는 건강하지 못한 상태로 살아갈 수 있다는 뜻인데요. 이 간이 100% 굳어가지고 이제는 도저히 가망이 없다고 그러면서 앞으로 잘 살면은 한 달 정도 견딜 거라고. 폐암 3기를 진단받고 치료 중이었는데 다시 거기 3년 만에 재발이 됐어요. 죽는구나 하고 모든 희망을 잃었죠. 우리 몸의 NK세포 활성도가 줄어들면 암은 물론 각종 생명을 위협하는 질병들에 노출된 위험성이 커지게 됩니다. 한국인이 가장 두려워하는 질환 암. 그렇다면 암을 예방하고 기대 수명까지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지 지금부터 알아봅니다.